꼬절촉 꽃이다. 묵주 들고 둘레길 기도하다 보면 곳곳에 꽃이 나타난다. 이 꽃은 구절초라 그래서 국화도 닮고 돼지꽃도 닮고 쑥 인진쑥도 닮고 그런 구절초 꽃이다. 꽃무릇이 다 지고 나면 그 옆에 구절초 꽃이 이쁘게 피어 있다. 가을은 꽃들이 너무너무 이쁘게 피어 있다. 벌써 단풍나무에는 단풍이 들기 시작하였다. 빨간 단풍, 노란 단풍, 곳곳으로 이쁜 색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오늘 하늘은 지금 이 순간 하늘이다. 뭉게 너무 멋지다. 해는 여기에서 이제 나올 것이다. 핸드폰에 묵주기도 하다가 찰칵 담고 가끔 인증샷 탑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되겠습니다. 떠오르는 해 조금 있으면 나올 건데 하늘이 정말 하늘 가을하늘은 청고마비의 계절 맞습니다. 둘레길입니다. 빙글빙글 돌다가 핸드폰에 찰칵 담고 하늘이 이뻐서 담고 진짜 하늘 멋지네요. 이태리에서 보는 하늘 예쁜 동복 동부 꽃 구경하세요. 이것이 동부 꽃이랍니다. 동부 열매가 요렇게 익어기 시작하면은 한쪽에서는 요렇게 꽃이 예쁘게 피어 있습니다. 요것이 동부꽃이랍니다. 동부꽃. 예쁘죠? 와, 도라지꽃도 예쁜데 동부꽃도 예쁘답니다. 도라지꽃도 예쁘지만 동부꽃도 예쁘답니다. 찰칵 인증샷 찍었습니다. 와. 천일홍 꽃입니다. 꽃 이름이 왜 백일홍, 천일홍 이런가요? 천일 동안 핀다 그래서 천일홍은 아닐 테지만 하여튼간에 몇 개월 동안은 이쁘게 피어 있습니다. 빨간색 천일홍이고요. 그 다음에 보라색 천일홍이고요. 그리고 보라색 천일홍이랍니다. 완전히 요 꽃이 1년 초인데 해마다 심어 놓으면 요렇게 뜰에 이쁘게 볼 수가 있답니다. 따로 꽃 구경 안 가도 집에서 꽃 구경 실컷 합니다.